반갑습니다. 저는 복산동 복지촌 추진단 간사 이창수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첫 발걸음이 될 이번 2021년 제1회 주민총회에서는 마을의제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사업 의제 중 인기가 많은 두 가지를 골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투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사업 의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1번 똑똑똑 찾아가는 사랑방 방문 서비스입니다. 사랑방이란 이름이 친근하실 텐데요. 옛 선조들은 사랑방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벽과 함께 모여 담소를 즐기던 장소로 외부인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본따서 만든 똑똑똑 찾아가는 사랑방 방문 서비스 사업은 위기에 놓인 복지사각의 독거 세대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여 사랑방 손님처럼 가장 친근한 벗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산동에서 미처 발굴되지 않은 소외 계층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보자라는 뜻에서 만든 사업으로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제 뽀송뽀송 봄드림 빨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형 세탁기가 없어 이불 빨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바로 뽀송뽀송 봄드림 빨래 지원 사업. 이불 세탁은 대형 세탁기가 있어 직접 빨래하거나 아니면 세탁소에 맡겨 세탁해야 되는데 병이 만만찮죠. 그래서 만든 사업이 뽀송뽀송 봄드림 빨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세탁소와 협약하여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봄처럼 뽀송한 이불로 세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제입니다. 바로 새싹 가득 텃밭 가꾸기입니다. 복산동 관내 빈 공터를 활용하여 텃밭을 가꾸는 사업으로 도심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작은 농부가 되어 직접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농사일을 하고 친목도모를 하면서 가정 내 대소사를 의논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서로 나누어 갖는 나눔 활동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심이 있는 관내 주민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복산동은 세 가지 의제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세 가지 중에 인기 있는 사업 두 가지를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동사무소 및 동네시장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현장 투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동네TV의 하단 고정 댓글창과 투표 링크 전달 리레이를 통한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되는 링크로 투표 가능합니다. 예쁜 손가락으로 꾹 눌러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투표를 하시는 분들께는 꽝 없는 뽑기를 통해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